자, 이렇게 N이 우리는 지금부터 무조건 모든 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된다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돼요. 자, 그러면 너희들 전에 함수의 극한에서 선생님이 했던 것과 같이 무한대로 가는 것뿐에 숫자는 뭐가 될까요? 정유나? 여기 와서도 너야. 아, 이게 오래 걸리니까 널 시키는 거야. 그냥 1000억을 넣어. 그래. 0입니다. 숫자분의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정유나? 그냥 너니까 그냥 네가 대답하면 돼. 1분의 1000억은 1000억이잖아, 그지? 그래서 무한대야. 이런 식인 거란 얘기야.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일반항이, 즉 일반항인 n번째 항이 뭐 2n분의 1이래.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2n은 무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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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거든요. 그거분의 숫자니까 얘는 그냥 0이 극한값이라고 하면 된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니네들 함수의 극한에서 겪었기 때문에, 비슷한 걸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은 뭐야? 그냥 1분의 뭐 1이라고 하자. 그냥 뭐 2n 거꾸로 그냥 뒤집어서 그냥 뭐 그냥 이건 무한대겠지. 당연한 거지. n이 무한대로 계속 커져 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커져 나가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럼 뭐 무한대 마이너스 숫자, 뭐 무한대 플러스 뭐 그런 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부정역만 그냥 우리가 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모른다지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차수 비교가 우선순위 됩니다. 자, 차수 비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큰 경우에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다음.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얘가 더 크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수렴이야, 수렴. 자, 만약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닌 어떠한 상수에 수렴하게 될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변형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최고차로 위아래 나누는 거였지? 그건 동일한 변형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도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예제 문제 봅시다. 위로 올립시다. 더운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럼 이제 네가 추울 거야. 자. 자, 기본 문제 1번 문제 봅시다. 예제 1번 보십시다. 자, 예제 1번이에요. 자, 괄호 1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n 플러스 1의 제곱 나누기. 어우, 그냥 아주 그냥 이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 수원. 자, 더하기 2n-1이네요. 자, 정리해야 되겠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 분자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분모는 뭐니? 분모 이거. 다시 또. 당연히 sn인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겠지, 그지? n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1, 4, 5, 땡땡땡, 2n-1까지 하군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 합이죠. k번째는 누구겠어요? 2k-1이겠죠? 그러면은 여기 분모 쪽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시그마 공식에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n. 이게 분모야,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정리하니까 뭐가 남아요? n제곱 남죠? 분자 정리하면요. 4n제곱 4n 플러스 1이지요? 그게 아까 월반위 정류나? 그렇죠. 4죠. 왜 그런 거죠?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왜 그런가? 직관적으로 이해 잘 해보세요. 잘 보세요. 얘네가 커져나간단 말이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나가. 숫자가. 그럼 커져나갈 때에 얘랑 얘랑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분의 4n제곱이랑 얘랑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n이 무한히 커져나가면은 얘에 비해서 얘는 작은 숫자밖에 되지 않거든. 얘 심지어 제곱했으니까. 얘와 얘는 티끌에 지나지 않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지게 된다고. 무한히 큰 n의 값에서는. 그러면 이거 뭐야? 4잖아. 그러니까 4라고요. 자, 그런데 정석적인 풀이론은 어떻게 하죠? 위아래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n제곱으로 나눈다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n제곱으로 위아래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4 플러스 n분의 4 n제곱분의 1 나누기 1이죠. 자, 그럼 n이 무한히 커져나가면은 얘네들 나열해 보면 아실 거예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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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4, 7분의 4, 8분의 4, 땡땡땡땡땡땡땡땡. 얘 뭐의 수렴에? 0의 수렴에. 그치? 얘는 뭐의 수렴에? 0의 수렴에. 그러니까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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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 그래서 찢어서 계산하는 거. 아까 극한의 성질. 그래서 얼마? 4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러한 과정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자고? 계수분의 계수로 계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괄호 2번. 정답은 얼마지요? 그래. 2지. 계수만 보라고. 제일 먼저 뭐하고? 꼴 파악하고. 그 다음 뭐하라고? 계수 비교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거 많으셔도 되고요. 항상 최고 차만 보면 된다고요. 분자 최고 차가 몇 차야? n에 관한 2분의 1 차야. 그러니까 2분의 1 차의 계수만 보면 된다고. 준호야, 이거 변형도 안 해도 돼. 굳이 하자면 위아래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분자도 루트 n으로 나누고 분모도 루트 n으로 나누세요. 그게 변형이야. 근데 안 해도 된다고. 계수만 보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배웠었던 것과 다른 거는 뭐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달랐었던 점이 뭐야? 분모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합을 배웠던 걸 활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거기 있는 숫자 바꾸기나 표현 바꾸기 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형해야 될 거는 3번과 4번, 시그마를 이용해서, 아, 3번과 4번, 맞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변형을 한 뒤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표현 바꾸기 3번, 역시나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 1번은 어떻게 되나요? 1번 안 구하세요. K번째는 누굴까? 1번항 어떻게 되나? 1번항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극한값 계산하려면, 결국에 N번째 항을 찾으라고요. 그게, 관건이에요. 표현 바꾸기 3번에 괄호 1번 볼까요? 1, 4분의 2, 9분의 4, 세 번째는 16분의 7. 자, 아, 이거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구나.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치? 그럼 n번째 항은 누구야? n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1, 2, 4, 7. 어떻게 돼요? 1번 항이 어떻게 돼요?
1차이나 2차이나 3차이나 무슨 수열? 개차 수열이야. 얘들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 혹시? 수열? 제발 기억 좀 해줘. 개차 수열이야. 개차 수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자에 있는 요거 수열이 나열됐을 때 n번째 항은 누구예요? 1에다가 저기에 있는 핑크들을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개차 수열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건 새로운 개념도 없고 그냥 연결 지어 주는 것밖에 없어. 너네들 어차피 수열 다 배웠고 극한, 함수의 극한 배워서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결, 다른 점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앞에 거 지워버렸네, 머릿속에서. 자,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핑크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항까지. 이거 N-1 개일 거 아니야, 그지? 내가 항상 N-1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1, 2, 3 이렇게 가니까 K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요. N 제곱 분의 1 플러스 이거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그다음 거기서 n n-1이니까 n-2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죠? 정답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변형 해줘야 돼? 야 전개까지 해줘야 돼, 설마?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3. 그럼 됐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괄호 2번, 일반항을 찾아서 해보시는 거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하세요.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정형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형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 자, 그 다음 또 부정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죠. 얘는 어떠한 변형하죠? 유리화라는 변형을 하는 거 기억하시죠? 얘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무슨 꼴로 바뀐다고 그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젠 조금 다른 게,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 없네. 자, 2n 세제곱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5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얘 뭐가 되죠? 잘 봐. 직관적으로 보자라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무한대로 갈 때에는 항상 누굴 따라가죠? 차수? 높은 놈을 따라간다고요. 얘가 커지는 속도에 비하면 얘는 아유, 작다고 티끌이 지나지 않는다고. 얘는 심지어 3제곱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무한대가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건 직관적인 거고 제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잘 봐봐. 뭐로 묶어줘야 되냐면 최고차로 전체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차로 묶어주세요. 뭐로 묶어? n세제곱으로 묶었어. 그럼 n세제곱을 이렇게 빼내서 묶어주니까 2-n분의 4 플러스 n세제곱분의 5. 아, 미안. 마이너스구나.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뭐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요? 근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0의 수렴에, 0의 수렴에, 얘 때문에 2의 수렴에. 그래서 무한대야. 다시 얘기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근호가 존재하면 유리화야. 근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시고요. 만약에 요렇게 얘는 어떤 경우야? 근호가 없는 꼴이야.
자, 근호가 없는 경우에는 뭐로 묶는다? 최고차로 묶는다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변형해서 파악을 해주는 거야. 그에 따른 문제 봅시다. 자, 예를 들은 문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항상 리미트 볼때 제일 먼저 밑 보시고요. n이 무한대로 가죠? 갔다가 대입하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다음 근호가 존재하지요?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줘야 되죠. 그래서 유리화하니까 분 모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이 생기고 분자는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제곱이 돼서 n제곱 n제곱 지워지죠. 그럼 형태가 무슨 꼴로 바뀐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잖아요. 분모 1차 분자 1차.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만 보시면 된대요. 1, 1, 2. 분자 3. 그래서 2분의 3이 되죠. 거기 있는 예제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볼래요? 4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4번의 괄호 2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의 괄호 2번이에요. 보세요. 달라지는 게 뭐가 없어. 식이 달라졌는데 답이 달라지겠지. 자, 여기 n이 있고요.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전개해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n을 차라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볼까? 그런데 n이 들어가면서 루트 n으로 들어가는 거 이해가 가니? 제곱 때문에? 다음, 루트 n이 가능한 이유. n은 어차피 양수야. 근데 이거 니네들 내가 걱정스러운 건 함수의 극한이랑 수율의 극한이랑 니네들이 지금 같이 나가고 있잖아. 혼동하지 마. 얘는 그걸 안 따져도 돼. 루트 안으로 n이 들어갈 때 부호 안 따져도 되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거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이거 부호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치환하라고 하는 거야. 치환. 알겠지? 그래야지 니네들이 연산 실수를 안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거든. 자, 요걸 그냥 안쪽에다 집어넣으면서 루트 n으로 그냥 갖다 집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거 절대값n인데요. 그냥 n과 같습니다. 어차피 양수. 그러니까 연산하기 되게 좋아. 편해. 자, 왜 넣고 정리할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잘 보세요. 얘는 리미트 유리화하자. 이 상태에서 유리화해 버립시다. 이 상태에서 유리화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암산해 볼까? 1,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정답 4분의 1. 4분의 1 아니야? 할게요. 미안. 할게요. 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루트에 n제곱 분의 유리화시켰으니까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됐지? 최고차항에 계속 봅시다. 1, 1, 1. 그래서 2분의 1이 돼. 다음, 선생님. 그러면 극한 값을 제곱하는 게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요. 왜?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극한값이 아이씨 미안 함수 극한 쓰고 있니? 자,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둘이 곱해지고 있어. 그럼 찢어져서 계산해도 되는 거 맞지? 얘는 an 곱하기 an이라고.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이 2분의 1이고 an의 극한값이 2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게 맞지요. 완성시키세요.
자, 계속 봅시다. 자, 미정계수 문제고요. 5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괄호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제곱 플러스 2분의 심지어 이거 내가 얘기했죠?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3점짜리로 모의고사에 출제됩니다. 자, 얘의 값이 2래요. 차수 동일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3분의 a가 2니까 a는 6입니다. 괄호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고요. 그 값이 4래요. 제일 먼저 꼴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꼴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차수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차수가 동일하다고. 그러면은 유리화를 통해서 변형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분자. 자, n제곱 n제곱 지워질 겁니다. 빼기니까 an-2n 되죠. 그래서 a-2가 계수가 되고요. 2 빼기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꼴로 바뀐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고요.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왜? 1 더하기 1이고 그다음 분자에 있는 a-2가 되고요. 그 값이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분자가 8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0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또 넘어갈게요. 자, 역시나 얘도 똑같이 샌드위치 정리가 있습니다. 자, 극한의 대소고요. 극한의 대소예요.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알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이 베타라면 첫 번째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bn이 크다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크거나 같다 알고 있으시죠? 자 그것에 따른 한 예를 써볼게요. an 수열이 예를 들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1반항이 2의 n제곱분의 1이거든요. 무한대까지 가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만약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2의 n-1제곱분의 1이 1반항입니다. 극한값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자, 모든 항들은 비교해 보았을 때 bn의 항이 더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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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전부 다 크단 말이야. 하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극한의 대소. 역시나 두 번째.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샌드위치 정리겠죠? 자, 샌드위치 정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 cn보다 bn이 더 크다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 n보다 크거나 같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c n보다 크거나 같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 n보다 이고, 알파와 베타가 같다이면 무슨 얘기야? 얘 극한값이 알파고 얘 극한값이 베타거든? 근데 그 둘이 같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거 샌드위치 형이 다들 아는 거잖아요. 그냥 정리만 해놓고 바로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빨리 필기만 하세요. 자, 예제 4번입니다. 자, 이 샌드위치 정리가 내가 그때 여러분들 이 샌드위치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샌드위치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초함수의 극한을 나중에 할 때도 또 샌드위치 정리, 함수의 극한에서의 샌드위치 정리 그게 쓰이게 되고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열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되게 돼요. 자, 그러한 게 바로 예제 4번의 10번 문제가 돼요. 자, 10번.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코사인 n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뭐 나열 해보면 되지 뭐. 근데 세타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안 되겠지, 그치? 자,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코사인은 n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맞니? 그러면 전체 n으로 나눠볼까? 됐습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이 무한대로 커진다. n이 무한대로 커질 때에 얘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 흥? 0. 얘의 극한값이 얼마? 0. 그래서 얘 극한값이 얼마? 0입니다. 샌드위치 형님. 괄호 2번. 자, 눈으로 보고 봅시다. 괄호 2번. 정답 얼마? 이거 오래 걸리니? 2. 오케이. 자, 숫자 바꾸기 괄호 1번 풀어보세요. 지금. 숫자 바꾸기 그냥 전체를 다 풀어버리세요. 숫자 바꾸기. 숫자 바꾸기 전체를 지금 바로 풀어버리세요. 뭘 그렇게 필담을 나누시나요?
필담 나누라 바빠. 자, 얼마? 0. 0이지 뭐. 왜 0이에요? 사인 2분의 n파이의 범위가, 자, n에다가 근데 한번 해보자. 나열 한번. 아, 잠깐만. n으로 나누고 있죠. 1 넣어볼까? 얼마? n에다가 1 넣으면 얼마? 1 나오지. 그치? n에다가 2 넣으면 0 나오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값들이 계산되어서, 자, 얘의 값이 원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n으로 전체에 나눴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극한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괄호 3번의 정답은 얼마예요? 야, 최고차항의 계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1차항의 계수를 보고 있어요? 아, 괄호 2는 3이죠? 괄호 3은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죠? 여기 아래를 나눠야 되는 거죠? n의 3-4n으로. 왜? 얘의 극하가 구하라니까 얘를 변형해야 되는 거야, 얘를. 그래서 n의 3-4n, n의 3-4n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2차, 2차. 그래서 2차 항의 계수 4랑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역시나 4랑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서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일 거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쉬고 합시다. 20분 쉬고요. 자.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예를 들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N 일반 항이 뭐 아무거나 할까? 3 곱하기 2의 N-1 제곱입니다. 첫항 얼마? 3이죠. 공비 얼마? 2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3, 6, 12, 24, 48. 자,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죠. 자, 공비가 1보다 크면 무조건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지. 그럼 나열하면 뭐가 돼? 3, 3, 3, 3, 3 하고만. 자, 극한이 뭐가 돼요? 3이 되죠. 됐어요? 어떻게 돼? 수렴한다란 얘기야. 자, 계속 살펴봅시다. 자, 공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세분화할 뿐이지 싹다 정리는 해줄 거야. 자, 공비가 0과 1 사이예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 뭐 그냥 2분의 1에 N-1 제곱하자 그냥. 자, 얘 나열하면 첫 항이 1이죠. 공비 2분의 1이지요.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극한값 얼마가 되죠? 0에 수렴합니다. 자, R이 0이면 0에 수렴하겠죠. 됐어? 자,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고 칩시다. 자, 뭐 AN이 이런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자, 이러한 일반항이었다고 칩시다. 나열합시다.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4분의 1이고요. 8,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16분의 1이고요. 뚠뚠뚠뚠뚠뚠.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수렴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보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은 AN 일반 항이 뭐 예를 들어서 뭐내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항이었다고 칩시다. 자, 나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게 들어가면 얘가 어떤 수열이 되냐면은 진동 수열이 돼. 자, 그러면 얘는 첫 항이 3이죠? 마 3이죠? 3이죠? 마 3이죠? 자, 수렴하지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이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음수였다라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 AN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첫항 3이겠지요?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24, 48, 발산이죠. 자, 결론. 결론. 자, 등비 수열의 극한에 수렴이 되는, 즉 수렴 조건이라 합니다. 수렴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첫 항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하겠죠. 첫 항이 0이면 공비가 모여도 곱하면 0, 곱해도 0, 0, 0, 0, 0, 0, 0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조사해 봤듯이 공비가 어떨 때지? 1보다 크면 수렴하지 않아. 발산해. 점점점점 커져. 그걸 점으로 찍어보면 점점점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이산적인 그래프의 모습이 나와요. 자, 공비가 1인 경우에는 3,3,3,3,3,4,3,3,3,3,3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이 되면 극한값 존재. 0과 1 사이여도 0의 극한값 존재. 0과 마이너스 1 사이여도 극한값 존재. 마이너스 1이면 진동발산.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된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예전에 수원할 때 일반 항이 나와 있으면 빠르게 빠르게 첫 항과 공비를 찾는 방법을 보여줬었어. 계속 연습을 했었어. 그 이유가 이것도 연결되는 거야. 공비를 빠르게 딱 봤어. 수렴하네. 수렴하지 않네. 이것을 캐치해낼 수 있다고요. 필기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이렇게 일반항이 지수꼴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일반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은 얘는 무슨 꼴이라고 볼 수도 있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는 어떤 변형을 했었냐면은 최고차로 위아래 나누는 거였어. 근데 얘네들은 최고차, 자, 지수가 뭐 n으로 이렇게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변형을 하느냐? 일반항이 지수꼴인 경우엔 밑이 큰 지수로 나눈다야. 즉 형태 변형이라고요. 무조건 극한은 전부 다 형태 변형, 즉 식변형이 관건이야. 그럼 얘를 위아래 다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분자도 분모도 4의 n제곱, 즉 가장 밑이 큰 놈으로 나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얘를 나누니까 리밋 n이 무한대로 갑니다. 2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1 더하기 4분의 2의 n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2분의 1. 그러면 극한값이 0. 아까 정리 다 했지? 그래서 얘는 극한이 0. 극한이 0.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이 된다야. 되니? 자, 지수꼴은 변형을 어떻게 한다? 지수꼴이면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활용을 할 거니까 밑이 큰 놈으로, 미친 놈이 아니라 밑이 큰 놈이야.
밑이 큰 음으로 얘네들을 위아래 다 나눠주셔서 변형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렇게. 그래서 문제 예제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예요. 가로 1번입니다.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2에 n 플러스 1, 3에 n 플러스 2, 더하기 8, 나누기 2에 n제곱, 3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 더하기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3분의 1에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8, 나누기 2분의 1에 n제곱, 3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자, 연산합시다. 자, 얘는 변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변형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변형하는데 얘 위아래 뭐로 나누죠? 3의 n제곱으로 위아래 다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9, 끝.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8이고요. 분모는요, 3분의 2의 전체 n제곱, 3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4. 자, 얘는 그대로. 자, 그러면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항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 얘는 무엇의 수렴에? 0의 수렴에. 얘는 99999999의 수렴에. 얘는 0의 수렴에, 0의 수렴에, 3의 수렴에, 0의 수렴에. 따라서 3분의 9. 정답은 얘는 3. 자, n이 무한대로 커져간다. 0에 가까워집니다. 0에 수렴합니다. 8.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합니다. 4. 그래서 4분의 8이니까 2니까 정답은 5라고 계산됩니다. 됐죠? 괄호 2번은 한 단계 꼬았네요.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괄호 2번입니다.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등비술의 합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등비술의 합공식 다시 떠올리세요. 자, 등비술의 합공식을 쓰려면 첫항 알아야 되고 공비 알아야 되고 항의 개수 알으셔야 돼요. 자, 예, 항의 개수 n개, n-1개라고 하지 마. n개 첫항 1, 공비 2. 그래서 등비술의 합공식 r-1분의 첫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 지워지면 되겠죠. 자, 다음 분자는요, 역시나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어차피 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는 게 뭐가 남았느냐? 얘와 얘만 남았습니다. 위아래 뭐로 나누죠? 2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변형을 해주시면 되고요. 2의 n제곱으로 나누니까 1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 분의 2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 되고요. 0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이지. 숫자 바꾸기 충분히 여러분들 과제로 하실 수 있는 형태. 표현 바꾸기도 너희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형태.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아직 필기할 시간 주잖아. 잠깐만 앞에 보자.
자, 근데 문자를 즉 문자로 표현된 경우의 극한이에요. 니네들 그거랑 마찬가지. 이러면 애들 다 질문했었거든. 고1 때. 심지어 질문했던 학생들 누군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영이, 정윤이가 질문했던 문제였어. 자, 여기 봐봐. 야, AX는 A-1. 이 방정식의 해는 뭐야? 여기서 A 왠지 나서면 왠지 바보 취급될까 봐안 나서고 있는 거지. A분의 A-1인가요? 아니죠?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예요.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왜? A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거거든? 이거 대박 잘 나와. 진짜. 완전. 리얼. 탄산. 자,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광고에서 나오더라고. 리얼 탄산. 아, 요즘 지성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 악마판사에 빠져가지고. 이거 아, 대박인데. 자,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의 극한을 조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모른다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된다고요. 왜? 문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자가 포함된 경우에 극한이거든요. 역시나 지수꼴이니까 우린 등비수열의 극한을 활용해야 되고요. 변형할 필요는 없죠, 지금 얘는. 자, 첫 번째. 공비가 1, 자, 이거 n 밑에 있는 애를 가지고 항상 케이스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n 밑에 있는 i가 여기, 여기, 여기 마이너스 1과 1 해서 케이스를 다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범위마다 우리가 r의 범위가 그럴 때마다 예, 이 식의 극한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해주면 된다고. 그게 예의 극한값이라고요. 첫 번째, 현준아, 공비가 1보다 크면 이거 1대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은 0이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알겠니? 항상 공비가 뭐 어떻다고 해서 0과 1 사이, 아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 뭐 1보다 크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수렴하고 수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식의 형태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리밋, 자, r이 1인 경우는 r이 1인 경우는 리밋 이거 암기해라. 케이스 내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 나랑 똑같이 해, 앞으로. 항상 이렇게 해, 나랑 똑같이 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r의 n제곱은 뭐가 되죠? 1이 되겠죠? 따라서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지울게.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일 때에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제곱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은 1 플러스 0분의 1, 그래서 1이야. 두 번째. 자,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r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r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갈때 r의 n제곱이 뭐가 돼요? 진동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쟤는 뭐가 돼요? 0분의 1이 되던가. 그치?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 지금 뭐야? 0분의 1이 되죠? 그럼 무한대죠? 1이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수렴하겠죠? 어쨌든 수렴하지 않던 수렴하던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쨌든 발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거 내가 왜 계속 이거 이렇게 했니? 계속 왜두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r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뭐 갖다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돼요.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되셨나요? 선생님은 케이스를 예를 좀더 세분화했어. 세분화해서 1보다 클 때, 1일 때, 뭐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로 케이스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시중 교재에서는 케이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잘 보세요. 항상 R에 n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오면 케이스 분류를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절대값 R이 1인 경우,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는데 결국엔 그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결국엔 다 똑같다고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계속. 자, 16번 문제 봅시다. 예제 6번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의 n제곱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단 r은 0보다 크대. 아우, 이렇게 줘서 더 이쁘네. 자,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몇개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 얘의 극강값은 얼마일까? 자,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r의 n제곱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수꼴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 맞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10분 전으로 되돌아갑시다. 야, 지수꼴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렇지. 미지근놈으로 나누라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분의 1이 0이기 때문에 준식을 위아래 r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됐죠? 그러면 r의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간다고 그랬죠? 0, 0, 1, 마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이야. 자, 이 식은 R이 1보다 큰 경우에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두 번째, 공비가 1인 경우는 케이스 똑같아. 계속 나 케이스 똑같이 나누고 있지.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준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 플러스 1의 n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얼마? 0이겠지. 됐지? 다음. 세 번째. 공비가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자, r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r의 n제곱이 0이기 때문에 준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에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1분의 1, 1이 나와요. 그래서 공비, 즉 문자인 r의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변화되니까 각각의 범위에서의 해를 다 써주어야 된다가 맞습니다, 현준아. 그럼 이런 거 서술형으로 문제 나왔다. 이거 잘 나와.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잘 나와. 모의고사에 안 나와. 자, 그럼 얘가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요? 정답은 r이 1보다 크다 일 때에는 얼마? 마이너스 1. r이 1인 경우에는 얼마? 0. r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얼마? 1.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극한은 마이너스 1, 극한은 0, 극한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해 갔니? 17번에 괄호 1번 지금 해보세요. 이거는 보고 이해한 거랑 직접 하는 거랑 실제로 해보면 못 하거든. 자, 19번입니다.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항상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내가 뭐였었죠? 뭐였어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 또는 첫 항이 0, 이거야. 됐지? 근데 항상 이것만 하지. 애들이 이거 까먹거든? 까먹지 마세요.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열의 1번 항이 3분의 2x-1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수열이에요. 자, 얘첫항 어떻게 되죠? 첫 항.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3분의 2x-1이 첫 항인데 얘가 0이 되면 이 수열은 수렴하게 될 거야. x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즉 x가 2분의 1인 경우에는 x가 2분의 1인 경우에는 얘는 수렴하게 돼. 두 번째. 공비가 뭐죠? 3분의 2x-1이죠? 그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이고 면은 수렴한다고. 전체 3 곱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삼 3 1씩 더하세요. 전체 2로 나누세요. 정답.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괄호 2번. 6-x의 전체 2n제곱 요 수열이에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으세요. 자, 첫 번째. 첫 항이 0인 경우. 즉 6-x의 전체 제곱이 첫 항이고 걔가 0이면 된다고. 아, x가 6인 경우네. 두 번째, 공비 볼 때는 항상 n 가리고 보라 그랬습니다. n 가리고 보라 그랬어요. 지금 공비가 누구냐? 6-x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 이하면은 얘는 극한이 수렴하게 된다. 부등식 푸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거 참고로 잠깐만
지워도 되지. 제곱이니까. 아니면 이거 연립부등식 하나, 둘, 두번 푸는 거야? 난 이렇게 풀게. 이렇게 돼요. 등호 생깁니다. 그래서 6씩 빼니까 전체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정답. 자, 따라서 얘가 여기에 흡수되죠, 범위가.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괄호 1번은요, 2분의 1이 어차피 이 안에 흡수가 되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돼요. 선생님이 22번은 앞에다가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22번 문제고요. 그것은 내가 여기다가 해줄 테니까 필기 부분에다 필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못하거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로. 자, 22번. 자, 필기 부분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자, 지금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x의 2n제곱 플러스 1 분의 x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이래요. 자, 이곳에 그래프를 그리고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연속 불연속이 뭔지는 아시죠? 연속 불연속이 뭔지 아시죠? 자, 얘는 마치 절대값 함수나 가우스 함수랑 비슷한 거야. 지금 리미트 n으로 가는 그때 n 밑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어차피 얘는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얘를 분석해 내야 돼. 다시 얘기한다. 얘는 하나의 함축적으로 써놓은 것뿐이지 우리는 얘를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범위를 다 쪼개서 함수가 바뀌는 것을 다 조사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는데요. 아까 했었던 저쪽에서 했었던 그것과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케이스 분류해야 되죠? 얘 공비가 x의 제곱이죠. 그래서 x의 제곱이 절대값 x의 제곱이 원래는 1일 때뭐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때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거든. 자, 절대값 x의 제곱이 절대가 없어도 되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1보다 클 때. 즉 다시 얘기하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의 범위가 1보다 크다 일 때야. 풀면 얘잖아. 그치? 이 경우에는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n제곱이 무한대라고 칩시다. 이건 어차피 무한대가 아니긴 한데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n제곱분의 1이 0이기 때문에 준식은 이 범위에서 즉 f(x)는 뭐가 되죠? 미안. 얘가 0이잖아. 쟤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2n제곱으로 위아래 나눠야 되는 거죠? x의 2n제곱으로 위아래 나누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얘가 0이 되죠? 0, 0. 남는 거. 그래서 x가 되고. 두 번째. 공비인 x의 제곱이 1인 경우, 즉 x가 1인 경우와 또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그러면 x의 제곱이 그치? 자, f(x)는 어떻게 되나 보자. x제곱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의 n제곱 플러스 1 분의 쟤는 x 곱하기 x의 2n제곱이니까 1의 n제곱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x가 되는데 어차피 그 x는 1도는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x의 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인 경우야. 이 경우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x의 2n 제곱이 0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 f(x)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그래서 1이 돼요. 결론, f(x)는 저렇게 써서 더럽게 썼다 뿐이지. 어차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주어진 f(x)는 x이다. 이런 얘기야. 이 범위에서. 자,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자, 근데 그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x가 1인 경우엔 1,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엔 마이너스 1이 되죠. x가 1인 경우엔 1 되잖아.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자고. 그래프 그리자.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1이야. 항등함수,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지. 다음, 1에서의 함수값 1이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야. 다음,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1 초과에서는 y는 x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게 주어진 함수 y는 fx의 그래프야. 이거를 할줄 알아야 돼. 자, 그럼 그림을 그렸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죠? 불연속이 되는 x의 값 구하라 그랬죠? 불연속은 뭐지?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같지 않은 지점. 어디예요?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이게 정답이야. 되셨습니까? 어렵죠? 이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 수열의 극한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해보세요. 축적해 놓은 것들 있잖아. 축적해 놓은 것들 있잖아. 그치, 우리들? 여기 허벅지 뒤에도 있고, 여기 날개 뒤에도 여기도 이렇게. 팔랑팔랑 되는 거 여기. 축적해 놓은 거 여기도 있고. 선생님 옛날에 그랬거든. 이렇게 하잖아. 안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하잖아. 출렁출렁 되는 느낌이 여기 드는 거야. 이게 막 움직이는 게. 진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앉았는데 이 벨트가 내 뱃살에 파묻히는 거본 순간 내가 야, 내가 살에 많이 찌긴 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때 참. 그래. 자, 앞에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자, 수학적 귀납법, 결국엔 점화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의 극한입니다.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이 알파에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n 플러스 1은 얼마일까? 어렵지 않잖아. 얼마일까? 얼마일까? 대꾸 안 하는 이유는 있겠지? 야, 이거 무슨 뜻이야? 무한대 번째 항은 알파에 가깝지. 그거보다 얼만큼 더 갔어? 넘버 원만큼 더간 거지. 얼마겠어? 알파겠지.
N 플러스 4야. 얼마겠어? 알파겠지. 당연한 거 아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2N은 얼마겠어? 뭐 어렵나? 알파겠지. 이해가 가셨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자, 이말 없으면 문제 못 푸는 거야. 밑줄 쳐. 수렴하는 수열 AN. 그러면은 그거 밑줄 치고 그 아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을 알파라고 하자.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말 없으면 그렇게 못 풀어요.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 분의 a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2래. 자, 이때 요 알파를 찾으래 문제에서. 됐죠? 잘 봐. 리밋 n이 무한대로 가. 얘 수렴해야 하네. 수렴하지. 얘 수렴해야 하네. 수렴하지. 얼마에 수렴해요? 알파 플러스 6 나누기 알파 마이너스 4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2래요. 방정식 푸시면 정답 나오는 겁니다. 되게 쉽죠? 이제 점화식이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은 극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다음 예제라서 일단 이거 풀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6은 2알파 마이너스 8이고요. 넘어가서 알파가 되고요. 넘어가서 14가 돼서 알파는 14야. 극한값 14. 괄호 2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2번. 수열 AN이 자, 요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 3N 플러스 1의 AN입니다. 그게 2래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 플러스 2N AN 분의 4n 플러스 1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은 괄호 2번은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알파를 쓸수 없어. 알겠지? 니네들 내가 함수의 극한 설명할 때도 너희들에게 했었어. 뭐라고 했었느냐? 어떠한 수렴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나오면 주어진 식을 그 형태로 변형하여라 라고 했었어.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한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 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an 있지요. 앞에 3n 플러스 1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위아래 3n 플러스 1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풀이 방법 두 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얘는 그냥 변형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준식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위아래에다가 둘다 3n 플러스 1을 갖다가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4n 플러스 1 곱하기 3n 플러스 1 나누기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 3n 플러스 1 곱하기 an 분의 1. 됐니? 그러면은 앞에 것 따로 수렴하고 뒤에 것 따로 수렴하는 거지. 얘가 얼마에 수렴해? 2에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죠? 앞에 거 얼마에 수렴해? 그렇지, 12.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뒤에 거 얼마? 2분의 1. 그래서 6입니다. 자, 얘는 준식을 변형하기가 간단한 구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준식의 구조를 바꾸기가, 즉, 이 형태를 만들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풀이. 자, 얘를 뭐라고 치환하냐면 얘를 bn이라고 치환할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bn은 3n 플러스 1an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함수의 극한선 그렇게 얘기했어. 절대 어떤 빡대가리들 같이 an은 3n 플러스 1분의 2라고 놓고선 그거 대입해서 계산하지 말라고.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면 뭐는 된다고? 답은 나온다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그치? 자, 여기 잘 보세요. 수렴하는 그 식을 bn으로 치환하고, 그러면 an은
3n 플러스 1분의 bn이 되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준식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 대신에 집어넣으세요. 안 분의 1이니까 요거 뒤집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의 극한값이 2거든. 그러니까 얘는 2, 얘가 얼마? 12. 12, 2. 그래서 12 나누기 2여서 정답은 6. 동일하게 나와요. 자, 다시 얘기한다. 두 가지 풀이의 차이점은 뭐다? 얘는 치환이다. 얘는 치환이 아니다. 치환을 안할 거면 변형을 해야 되는데 문제들마다 다르지만 어떠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식을 변형해서 갖다가 집어넣기 힘든 구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수렴하는 그식 전체를 bn이라고 치환하자라는 얘기야. 하세요. 28번. 문제에서 a1은 1이라 했습니다. 그다음 5 A의 n 플러스 1은 2 an 플러스 1이다. 이랬을 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 풀게요. 자, 이거 뭐죠? 점화식. 이거 점화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알파 만드는 꼴이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알파,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 넘어가면 플러스 2알파죠? 그럼 마이너스 얘가 넘어왔다 칩시다. 마이너스 3알파가 아니라 3알파죠? 3알파가 1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3분의 1이 되네요. 그럼 얘 전개하면은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5 넘어가면 플러스 3분의 5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상수항 1인 거 맞지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보자? 얘를 b의 n 플러스 1로 보는 거고요. 5로 양변 나눴습니다. 5분의 2에 bn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bn은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bn은 b1 곱하기 공비가 5분의 2가 되죠? 되셨죠? 그다음 그런데 bn은 누구냐면은 얘가 bn이었잖아요. 그래서 an-3분의 1은 b1은 a1-3분의 1. a1-3분의 1. 3분의 2죠? 그리고 5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돼요. 정리하니까 1반항 an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에 n-1제곱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리미트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에 n-1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되는 거 이해 가시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고. 그래서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잠깐. 이게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 번째 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이 알파라 칩시다. 그러면은 저기서 양변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까요? 5 a의 n 플러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 an 플러스 1과 같음인 거 이해 가시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값이 알파면 얘는 얼마? 5알파. n 플러스 1이든 n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 2알파 플러스 1. 정답. 알파는 3분의 1. 어떤 풀이가 낫겠어요?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낫겠죠. 점화식 나면 무조건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어? 점화식이네. 그냥 알파 대입해야지. 5알파는 2알파 플러스 1. 아, 알파는 3분의 1이네. 끝. 이렇게. 근데 단, 이게 항상 될까?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어떤 때? A의 n 플러스 1은 예를 들어서 am 플러스 3. 자, 등차 수열이다. 이 어떻게 돼? 알파 집어넣어서 해볼까? 알파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3 되지. 알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안 나올까? 수렴하지 않으니까야.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무한대로 가죠. 등차 수열은 항등번호가 올라갈수록 공차가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갈수록 무한대로 커져간단 말이야.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거지. 이러한 꼴은 수렴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봐봐. 야, 이거 구하랬지? 그러면 알파라고 놓고서는 그 알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어도 되는 애. 다음. 결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a의 n 플러스 1의 개수와 an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못 써먹는다고. 아셨죠? 다를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31번. 그래서 점의 좌표는 중점 x의 n 플러스 2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사실 얘가 이거 아니면 그냥 저기서 안 나오는구나. 자, 요거 정리합시다. 요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냐면은 2의 x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두고요. 그럼 마이너스 2의 x의 n 플러스 1이지. 근데 얘 마이너스 1인데. 그래서 플러스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 x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식 변형밖에 된거 없습니다.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은 얘 넘기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n 요렇게 돼요. 됐니? 그러면 이쪽 동그라미와 이쪽 동그라미 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등비 수열인 거 이해가 가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 가지? 그러면 자, 이건 알파 못 쓴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거는 점화식이 나왔지만 알파를 쓰지 못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점화식을 풀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x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n은 등비수열이니까 원래는 이거 치환해서 보는 거였어요. b의 n 플러스 1로 보고 얘를 bn으로 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bn은 등비수열이다 해가지고 세우는 거였어요. 어쨌든 bn은 b1, b1은 누구겠어요? x2 마이너스 x1이죠.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것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은 넘어갑니다. xn. 그다음 x2 마이너스 x1. 문제에서 x2가 얼마냐면은 90이고요. x1이 0이에요. 그럼 x2 마이너스 x1은 90이죠. 9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무슨 꼴이냐면 전환과 후환 간의 관계에 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뒤쪽에 이렇게 식이 붙어 있으면 얘는 무슨 수열?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이거 개차 수열 xn은 x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항까지의 예 여기에다가 K로 변수 바꿔서 K 변수 바꿔서 자9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이거 n 마이너스 1이죠 미안 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고요 자 X1은 문제에서 어차피 0이거든요 지금
처음 좌표니까. 따라서 XN은 얘가 되죠. 정리합시다. 얘는 뭐죠? 등비수열이 합공식 수열이 되죠. 1 공비분의 첫항 1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입니다. 1-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했니? 자, 잘 보자. 지금 나뭐 구해야 돼? 리미트 xn 구해야 되는 거지. 리미트 xn 구해야 돼. 그러니까 중점 찍고 이걸 무한히 계속 해나갔을 때의 좌표를 구하랬잖아. 그럼 리미트 xn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죠?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여기밖에 없거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뭐 돼? 0 되는 거 이해가 가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0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분의 90. 그래서 얘는 얼마? 60. 60이 최종적인 좌표야. 0, 90, 중점 45. 다음 45, 90, 중점 얼마? 자, 중점 9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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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가면 결국엔 60에 소렴하게 된다고요. 자, 34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차함수 y는 x-n의 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enx가 만나는 점을 각각 pn과 qn이라고 하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분의 pn, qn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합시다. PN, QN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어떤 점과 어떤 점이에요?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이잖아요.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그 점 PN, QN이라고. 그럼 점의 좌표를 찾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어나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nx 얘 넘어오면은 x제곱 마이너스 뭐야? 4nx 맞니? 플러스 n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됐니? 그러면 이 방정식에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식 다 맞게 썼지. 그러면은 자, 이 방정식의 두근 x가 알파랑 베타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까지 이해가 갔니? 그럼 y 좌표는 알파 집어넣으니까 2n 알파. y 좌표는 2n 베타. 즉 pn과 qn의 좌표가 알파 콤마 2n 알파랑 베타 콤마 2n 베타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준식에다 대입해 보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근과 계수의 관계 대입할 거야.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극한값 준식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제곱분의 pn qn의 길이 얘하고 얘하고의 길이야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 y 좌표 길이 빼셔야죠.
2n 베타 마이너스 2n 알파의 제곱.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고 결국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하고 같아요. 됐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보니까 얼마야? 4n이야. 알파 베타가 얼마야? n제곱이야. 얼마야? 4, 4, 16에서 4 빼니까 12n제곱이지.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자, 따라서 얘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분의 루트 얘가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2n제곱 다음 얘네들은 2n을 괄호 바깥으로 뽑아져 나오면 4n제곱이 튀어나오거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야. 4n제곱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무슨 꼴이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2차 여기서 2차. 따라서 정답은 루트 48이 되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도형에서의 극한으로 활용을 한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36번까지 과제. 문항수는 적어요, 여러분들. 문항수 일부러 적게 했어요. 그래야지 과제풀이가 적고 그래야지 내가 진도를 빠바박 나갈 수가 있어서 그러거든.